누구야? 거긴 누구야? 아이고. 장인어른이세요? 아, 장인어른. 아, 이 엄마 어쩐 일이세요? 언제 왔어? 아, 좀 전에 오셨잖아. 아까부터 있었는데요? 저쪽으로 순찰도느라 철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아, CCTV 달아놨잖요. CCTV 있어도 한 번씩 순찰 돌아야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미리 살피는 게. 나한테 뭐 감추는 거 없어? 예? 나랑 얘기 좀 해. 소주 하나 주세요. 이 부장한테 문자 한 통만 치겠습니다. 저랑 교대하기로 했는데 말도 없이 와서. 혹시 회장님이 물어보면 내 핑계대. 내가 그런 거라고. 거 맞나. 모가지 내가 잘릴게. 사장님이나 내 핑계 대세요. 사람이 말이요. 내 속 감추고 있을 때가 제일로 힘든 기운. 한 잔 더 따라오 봐. 네. 왜 그래? 아, 저녁을 안 먹어서 가끔 떨립니다. 네, 여기 국수 하나만 줘요. 멸치 말고 차돌맹이로. 지서방, 자네 마음 다 알아. 그 말은 대화도 안 될 거고 결혼도 좋아 죽고 못 살아서 한 것도 아니고 내 딸이지만 부족한 게 많지. 나이도 많고. 그러니 자네 마음이 붕 뜬 것 같고 그럴 수 있어. 다 제가 그런 거. 음악아, 죄 있다는 말은 아니고 밖에서 힘들어도 집에서 대화라도 되면 더 힘든데 마음에 담아놓고 있을래니 많이 힘들 것이다. 내가 그 마음 알겠다 이 소리요. 거짓말하면서 혼자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거 알고 있어. 철 감시하는 거 말고 우리 사이 어려움 있는 건 아니지? 아닙니다. 없습니다. 뭐든 나한테도 털어. 혼자 꿍꿍대지 말고 속상한 건 나한테 털라고. 고맙습니다, 장인.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주무셔? 어. 속상했지? 이왕 모시기로 한 거 마음 편하게 해드리자. 예쁜 엄마, 우리 부부 맞지? 난 부부 사이에 비밀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뭐든 나한테 다 말해줬으면 좋겠어. 결혼하고부터 쭉 아버지 빚 갚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도 미루는 거고. 은별이한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고. 거짓말 하면 안 되겠다 결심했어. 그것까지 끊으면 뭔 재미로 사냐. 내 인생은 고등학교 때 끊을 것 같아. 요거만 마시고 가자. 엄마 아버지 이러는 거 보는 우리 심정 생각 안 해봤지? 엄마 그저 돈 타령해. 아버지 바람 피는 거밖에 관심 없잖아. 이제 여자 좀 포기하고 살아. 밥도 안 먹었지? 엄마 좋아하는 찹쌀가루기. 우리가 아버지 편든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편드는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도 따끔하게 얘기했어. 위장원도 문 닫고 이사 갔고. 문 닫고 이사 갔어? 어떻게? 엄마가 그 난리 쳤는데 이 동네.
좀만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 남편이지만 우리한테는 아버지야. 마순이는 겁쟁이. 처음부터 겁쟁인 줄은 알았지만 이럴 줄 지켰으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정말 혼자 책임지려고 그랬어요? 당연하지. 난 나이도 많고 남자인데. 바쿠야 왜 이렇게 심쿵하지? 그걸 왜 다 심쿵하고. 나 병 걸렸나 봐. 사장님이 하는 건 뭐든 다 좋아. 아, 못 참겠다. 무슨 말? 회사야. 16시 압축 있고요. 오늘 코드는 다 땄어요. 잘 됐네요. 당진에서 협력업체 전체 회의 있다고 전화 왔어요. 날짜 달라는데요. 알았어요. 내가 이따 연락할게. 이 부장님. 어젯밤 전화 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느닷없이 회장님이 전화 오셔서 느낌이 이상해서 연락드렸어요. 친구들 모임 갔다가 부랴부랴 왔네요. 사장님. 전 사장님이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요. 네, 나 챙겨주는 것도 바다한테 돈 받고 하는 거잖아.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저 알바 시간 돼서 가볼게요. 교사나 됐으면 좋았을걸.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진 못했지. 머리 쓰는 거 보면 머리는 안 나빠 보이는데 넌 오산이다. 넌 보지 말어. 가봐라, 늦겠다. 우리 바다랑 친구라고 동급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넌 보지 말어. 와우, 꼭 저럴 때 끝나더라. 한꺼번에 하루 종일 몰아서 해주면 좋겠구만. 아니 근데 지수방에 저러니? 못 볼 거라도 보고 왔나?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다녀왔습니다 이러더니 요새는 아주 다녀왔습니다 나한테 말도 붙인다 야. 아버지한테 통장 받고부터 저래. 그동안 입 나온 게 통장 안 줘서 그랬대? 에휴, 찌질한. 누가 보면 안. 우리 내일 캠핑 가요. 아까 통장 확인했어. 월급 들어왔더라? 처음 받아봐서 기분 막 째지는 거 있지? 애들 앞에선 째진다 그런 말 쓰지 마라. 애들한테 배운 건데 뭐. 천이가 우리 식구 내일 외식하지. 월급탄 기념으로. 내일? 다른 날 하면 안 될까? 내일밖에 시간 없대, 학원 때문에. 당신이 예약해? 다란 축하해, 내 사랑. 바다야, 알았어. 내일 있지 사무실로 갈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어, 친구 만나러 여기 살거든. 어떤 친구? 언니가 내 친구 다 알아? 남자니? 아이, 남자 관심 없다고 했지. 안 했어요. 은경 씨 입장만 낮춰줄까 봐. 처음 얘기 들었을 땐 배신감도 느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저한테 말도 못하고 7년 동안 비밀로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장모님 얘기는 다음 주쯤 본가에 말씀드리려고요. 한강씨 고마워요. 여러 가지로. 또 통화해요. 네. 받아야 이거. MD가 통화 좀 하자. 알았어. 은가야. 미풍 아빠한테 얘기 들었는데 엄마가 너한테 말을 좀 함부로 하시는 것 같다고? 미안해서 어쩌니? 아프신 분인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일하시기로 하셨어요? 네. 밥부터 해보라고 하시죠. 잘 부탁드려요. 전에 계시던 분들이 이상하게 한 달도 못 버티고 가셔서 걱정돼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저 그럼. 사왔어요. 벌레도 넉넉히 샀고요. 잘했어. 입금해줄게. 우리 동네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 있지? 이게 잘 닦이는데. 도우미는 구하셨어요? 응. 내일부터 일하기로 했어. 저기 이것저것 집안일 전부 잘하는 사람 구하려니까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음식만 주로 하는 분으로 구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럼 전에 알바 다닐 때 알던 분인데 꽤 솜씨가 좋으세요. 사람도 괜찮으시고요. 아, 뭐 회장님 마음에 드실지는 면접 해봐야 알겠지만요. 싸게 불러. 조 선생 마음에 들면 무조건 합격. 그래 은강아. 급하니까 빨리. 일단 전화해볼게요. 딴 데서도 서로 오라고 하는 분이라. 아니 놓치기 전에 빨랑이야. 월급도 더 쳐주라고 할게요. 자 그럼 나는 나갔다 올 테니까 청소 깨끗하니 해놓고 또 새로 사온 걸레로. 안녕하세요 사모님. 언니가 걸레 사오라고 해서 잠깐 들렀어요. 우리 집은 너 없이 못 산다니까. 네가 우리 집 며느리 맡아줘. 네가 얘기 좀 해. 바다 많이 바쁠 거예요. 전세 준비도 하고 엄마도 와 계셔서. 엄마가 와 있어? 엄마! 바다야 큰일 났어. 뭐? 경찰 부를까? 경찰? 엄마! 엄마 놀라시면 안 되잖아. 엄마.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면 돼. 절대 열어주시라고 가만히 있어, 엄마. 지금 가고 있어. 은강아, 너 번호 알지? 열어. 네? 아, 열어! 말하는 거 좀 봐. 저도 지금까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하지 말어. 얼른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옳게 그만해. 어른 앞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니. 솔직히 일 이렇게 만든 건 옳게잖아. 엄마 가자. 내가 왜 가? 여기 내 아들 집인데. 저도 같이 사는 저희 집입니다. 뭐? 어머니 제가 내일 찾아뵐 테니 오늘은 그만 가주세요. 못 간다. 왜? 네가 뭔데 가라 말아야? 네 엄마 가기 전엔 나 한 발짝도 안 갈 거다. 저희 엄마 상황 안 좋으세요. 가주세요 제발. 아님 경찰 부를 겁니다. 뭐? 경찰? 불러봐라 어디. 아들 집에 온 시어머니도 경찰이 잡아간다대? 해봐 어디. 이런 못된... 이거 뭐야? 내가 무슨 죄 졌어? 이러다가 진짜로 경찰을 부르면 어쩌자는 거야? 감사합니다. 야, 고차원! 내가 네 마누라한테 이런 꼴까지 당해야 되니? 이 딸같을 말을 해봐. 네 마누라가 엄마를 이런 짓을 봤는데 넌 가만 보고 있는 거야? 경찰까지 불렀어. 이게 말이 되니? 누나, 엄마 모시고. 한숨 주무시고 나면 괜찮을 거야. 은근아, 나 청심환 좀 사다 줘. 꼭 경찰까지 불러야만 했어? 내 엄마야. 미풍이 할머니고.
이젠 그 사람이 무서워요. 7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이 맞는지 어떻게 경찰을 부릅니까? 너무 힘드네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경찰을 불러서 날 내쫓냐고, 어? 가만히 있을 거예요? 당장 불러서 홍군형 좀 내야죠. 거긴 무로 쫓아가서 험한 꼴을 봐. 사람이 말이야, 가만히 와. 아이들 먹어. 네. 안녕하세요. 일단 미풍 엄마 데리고 찾아갈게요. 집안 시끄러운 건 무조건 남자 잘못이야. 네가 못나서 그런 거야. 바다도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막상 일 저질러 놓고 얼마나 불안해요. 이럴 때 차은 씨가 먼저 품을 넓게 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품을 내주라고? 야! 아, 사장님 폰? 안심. 나 오늘부터 대학교 태극사. 폰 잠그지 말고 통화 내역 문자 바로 바로 지우기. 안녕하세요. 초덜급 기념. 뭘 사야 할지 몰라서 돈으로 넣었어. 얼마 안 되지만 마음에 드는 거 사. 자기도 마음 안 편하지? 일단 장모님 모시고 갔다 와. 아무 걱정 말고. 뒷마무리는 내가 할게. 차은 씨도 미안했나 보네. 갔다 와. 시어머니 절에 놓고 엄마랑 여행 가면 말이 안 되지. 내가 그냥 미쳤었나 봐. 안 미쳤어. 시댁에 말하지 말고 며칠 충전하고 와. 미풍인 내가 있잖아. 엄마는 속초 이맘때 먹을 것도 많잖아. 들어가기 싫으니까 나오라고. 은별이 언제 봤어? 몰라. 나보기 싫대. 싫다고 안 가보냐? 어쩌라고! 왜 툭 하면 나한테 쫓아와서 난리야. 나 뭐 편한 줄 알아? 절로 가 있어. 저 터지기 전에. 일로 안 와? 네 일로 나오라 그래! 하지 마 좀! 은별이 교육 좀 부탁드리십시다. 아, 오죽하면 누나가 내보내. 그게 다 가정교육이 들대서 그래. 아! 하지 마! 하지 마! 터진 주둥이로 한 번만 더 납을 대봐. 가정교육! 이런 씨! 그런다고 널 때려? 이런 싸가지. 남자한테 홀딱 빠졌네. 아, 남자도 아니고 어린애지.
서른인가? 29. 야, 그럼 몇 살 차이냐? 은별 엄마가 몇이지? 41. 아래로 뛰던가. 엄마, 잠깐만. 어떤 집인데? 월급은 많이 준대? 나 알바하는 집인데 돈 많은 회장님 집이야. 월급 떼먹힐 일도 없고 딴 데보다 지금 더 쳐줄 거야. 엄마는 음식만 하면 되고 일주일에 3, 4번, 4시간 정도 서로 의논해서 하면 돼. 네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이거 왜요? 뭔데? 엄마만 잘하면 오래 있을 수 있어. 월급도 안 떼먹고 잘 죽어. 팔자에 저런 집에서 사는지. 나랑 연습한 거 까먹으면 안 돼? 안 까먹어. 자식들은 다 결혼했고 남편하고 둘이 산다. 남편은 회사 부장님으로 퇴직했다. 주방 어디에 뭐 있는지 다 외웠지? 눈 감고도 훤하다. 내가 딸인 거 절대 비밀이야. 그 집에서 혹시 보더라도 은강아 부르면 안 돼? 알았다고요, 선생님. 되도록 엄마랑 마주치지 않게 과외 시간 조절할게. 그리고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한테 얘기해줘. 예, 조 선생한테 소개받고 온 사람이에요. 언니, 아침 일찍 웬일이야? 엄마 신부름 왔어? 아, 아니요. 근처에 알바하는 집이 있어서요. 전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저 지금 거의 도착했어요. 우리짱 하네요. 주인 네 분도 삐까뻔쩍하고요. 남들도 다 그래요. 앞으로는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나한테는 사모님이라고 하세요. 나도 뭐 사모님 소리 질리게 들어본 사람이네요. 안녕하세요. 따님이 엄마 안 닮고 아담하니 이쁘네요. 아주머니 솜씨 좋으시다면서요. 인상도 좋으시네요. 몰라. 지금 밥 한번 해보실래요? 밥하러 왔으니 밥 해야죠. 쌀통 어디 있냐면요. 알아서 해요. 대단하시네요. 남의 집 부엌 어색한데 어떻게 한 번에 딱 다. 부엌 살림 거기서 거기죠 뭐. 지가 있을 때 있겠지. 안 그래요? 늦었죠? 몇 분이 자요. 일요일에 국장이 냅뒀어요. 잘하셨어요. 바다 언제 출발했어요? 도착할 시간 됐겠는데요. 죄송해요. 우리 약속한 것만 아니면. 아니에요. 골프 약속은 어기면 안 되죠. 제 말을 치고 오세요. 그런 거 걱정 마시고. 이거 찹쌀떡. 우리 동네 맛집인데 소개. 와, 겨울에 찹쌀떡 최고인데. 운동하다 먹으면 꿀맛. 역시 은강씨. 고마워요, 은강씨. 아침에 장모님이랑 신나서 가는 거 보니 역시 은강씨 아이디어가 신의 한 수였어요. 숙초 갔다 와서 대화하자고 하더라고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맞아요. 은강씨 덕분에 많이 배워요. 세상에, 이게 몇 년 만인지. 한 5년 됐나? 엄마, 무조건 재밌게 놀고 가자. 그래, 너 마음에 맺힌 거 다 풀고 가자. 리풍이 시댁에서 잘 봐주시겠지?
당신들 손녀인데 안 봐주시겠어? 미풍 아빠도 있고. 걱정 마, 엄마. 한바다! 어? 신기한! 야, 이런 데서 만나냐? 웬일이야? 설악산 구경 왔지. 이때가 죽이잖아. 겨울바다도 보고. 아, 엄마 알지? 신기한. 나 중학교 때 친구. 알지, 그럼. 안녕하세요, 어머니. 우리 언제 봤더라? 바다 결혼식에서요. 맞아. 아, 네네, 만지세요, 만지세요. 은가가 있지? 나 누구 만날게? 아랑 같이 오빠. 진짜? 오, 신기하다. 머슴 하나 끌고 갔다 생각하고 편하게 불어먹어. 저녁에 술도 한잔하고. 잘됐다. 여긴 걱정 말고 전화도 하지 마. 그래? 안녕하세요. 어, 은강 씨. 어쩐 일이에요? 근처에 일 있어서요. 바다는요? 바쁜지 통 연락이 없네요. 전시회 준비하거든요. 바다 속초 간다던데. 속초요? 언제요? 뭐가 어디 있는지 한 방에 척척 찾아내시고 반찬도 뚝딱 만드시는 거 있죠? 손이 정말 빠르세요. 딱이야! 합격! 이거 무슨 박수까지. 주사방 내려오라 그래. 밥 먹어야지. 어디 가? 어. 장인어른,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거 좀 일요일만 되면 나가네. 진기사 좀 만나서 얘기 좀 하려고요. 새로 오신 도우미 아주머니. 아,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 거나 있나? 밥이나 잘하면 되지. 아,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네. 갔다 와. 이 집 사이 바람났네. 예? 말은 골치 아프다면서 하나도 골치 안 아픈 얼굴이잖아요. 폈네. 폈어. 바람 핀 건 아니고요. 요새 기분 좋은 일이 있거든요. 그냥 기분 좋은 거랑 여자 때문에 좋은 거랑은 때깔부터 달라. 어떻게 한 방에 보고 알아요? 한 방에 알죠, 까짓거. 바람 피는 놈 잡는 선수예요, 내가. 우리 남편이 하도 바람둥이라. 이건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100% 1000%예요. 때깔이 다르다니까요. 초롱기업 최혜석 상대요. 동생 결혼한다고 가봐야 될 것 같았어요. 늦었네. 동창 모임이 있어서요. 장인어른, 본가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왜 그리야? 저녁을 안 먹어서. 여성분이랑 가신 모양인데 기분 잡히셨겠네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나 몰라. 아침피. 이럴 수가. 아, 생각났다. 우리 오토바이 타고 청평까지 갔었다. 그쵸? 응. 은강 씨 오해하게 했네. 더한 것도 얘기해요?
혹시 실수했어요? 실수는 아니고 우리 뽀뽀도 했어요. 어떡해. 헐, 진짜요? 10년 전 여름이었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우산이 없어서 전유장까지 차원 씨가 우산 씌워줬거든요. 버스 기다리고 서 있다가 내가 탈 버스가 왔는데 갑자기 확 잡아채더니 이런. 안 때려도 돼요. 말 그대로 뽀뽀였어요. 그놈 비가 범인이네. 아니, 은강 씨한테 관심 있었나? 일단 바람풍이 아닌데. 그때 눈치로는 결정타 없이 오는 여자 안 먹는다? 뭐 이러면서 문어발식으로. 아, 아 무슨 문어발까지. 친구는 아니죠. 서초에서 우연히 만날 줄 몰랐어. 오늘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고. 고마워. 엄마도 좋아하시고.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나 유부녀야. 춥다. 들어가자. 죄송해요. 제가 좀 취했나봐요. 은강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늘 미풍이랑 자고 가요. 저도 취해서 못 받아다 주겠네요. 조건에 넘친 거 아니야? 37에 직업도 없는 여자 어떤 애 밀어? 결혼 깨진 커플링 뭐 어때? 공짜로 주면 감지덕지지. 머리가 나쁜가? 넌 우리 바다랑 급이 달라. 감히 넘보지 마라. 미쳤니? 저런 꼬붕한테 남편 뺏기게. 어림짝도 없다 야. 언제 왔어?
자기자기 하지 마라. 어젯밤은 마이 미스테이크. 술 먹고 한 일은 의미 두지 말자. 우린 친구잖아, 그치? 그렇게 선을 딱 그어야 한 이성질에 맞지? 아, 원래 자기자기 했구만, 새삼스레. 귀여워. 아이, 손 넘지 말랬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갖다 놨네. 고마워라. 어머니. 제가 찍어드릴게요. 좀만 더. 하나, 둘, 셋. 유쿠마, 우리 머리 기대할까? 이거 어때? 이거 최고. 짠. 이모도 할까? 아빠도 해. 그럴까? 유쿠마, 우리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을까? 신나, 신나. 난 초코만. 초코? 풍선 좋아하잖아. 써있는 거 보셨죠? 가족끼리 오시면 폴라로이드 이벤트 하는데 찍어드릴까요? 그래요. 아이가 엄마 닮아서 예쁘네요. 아닌데? 난 GM이 닮았는데. 자, 김치. 김치. 미풍이 너무 좋아한다. 잘했어. 놀이공원 간 지 오래됐거든. 네가 엄마애랑. 은강아 고마워. 그래. 셋이 놀이공원 갔대? 미풍이 시댁에 맡긴 게 아니야? 어. 엄마랑 나랑 놀러 온 거 시댁에 말 안 했어. 걱정 마. 은강이가 나보다 잘 봐. 잘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우 답답해. 당장 올라가자. 엄마. 자리 나왔어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가요. 물건탕은 못 먹겠어. 지금 가야 돼. 왜? 우리만 못 말려 하여간 리조트까지만 태워다 줘. 누가 보면 집에 품은 부분 중요한 게 우리 일당 받는 사람. 엄마가 빨래게 내가 바닥 닦을게. 아유 난 뭐만 갤라 그러면 고리 안 나. 나 저 아줌마 싫어. 그 무엇인가 주는 거 없이 알면. 저희 뒤 한번 캐보세요. 캐봐서 아님 말고요. 건강검진도 그렇잖아요. 검사에서 아무 일 없으면 안심되는 거. 단, 증거 잡기 전에 설레발 절대 안 돼요. 저 어떤 여시 같은 것이 꼬리쳤을 거예요. 그런 건 내 손에 딱 걸려야 되는데. 사회 보니까 순하게 생겨서 깜빡 넘어갔겠어요. 뭘 그렇게 속닥대요? 아니에요. 사모님 모르시는 게 약이에요. 아이, 맨날 뒷자리 탓이더니 편하게 뒤로 타시죠, 회장님. 그럴 일 있어. 일단 출발이야. 어디로 가시게요? 누구 뒤진 발바에 쓰겄어? 지금 사람 미행하자는 말씀이세요? 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저기, 이런 말 한다고 오해 말고요. 사장님 흔들지 마요. 장난하지 말라고요. 사장님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한 절대.
보여. 쫓아, 놓치지 말고. 운전해야지. 앞에 봐, 앞에. 아, 맞다. 싸게, 싸게. 이러다 큰일 나요. 아이고, 머리통 다 깨지겠어. 아니, 그러게 뒷자리 탓이라니까. 너 절대 아니야. 아, 싸게 건너서야지. 난 뭐든 절대 안 됩니다. 버스. 이건 회장님과 의리와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드리는 거. 아이고, 이리 와. 대게 모셔다 드려. 됐어. 이거 얼마예요? 98,000원. 그랬어? 98,000원. 비싼 거 사지. 아무나 사장님 팁. 죽을 때도 하고 있을게. 갈 거야? 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까 봐 겁나. 널 못 보게 될까 봐. 죽을 때까지 붙어 있을 거야. 그래. 지서방 안 왔지? 네. 몇 번이나 물어보세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 아니. 집에 왔어. 벌써? 엄마가 빨리 오자 그래서. 어디야? 어어, 집에 다 와봐. 그래. 미풍 엄마 왔다는데요? 들었어요. 저 그럼 저기 세워주세요. 바랄 게 없는가요? 근데 볼 수만 있다. 너 안 좋아했는데 너네가 너무 좋다. 나보다 어린 거 맞네. 난 내일 출근 생각에 끔찍하고. 내가 어려? 응. 누나서 좋아하는 건 강아지하고 어린 애죠. 집 어디야? 아까지 버려줄게. 됐어. 차로 골목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돼. 가요?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 그냥? 사람들 봐. 아무도 없잖아. 겁쟁이.
조심해 다쳐. 장난이야. 빨리 가. 은선아. 어제 오늘 출근해봤더니 괜찮은 것 같더라. 나 부천에 뭐 배우러 다니는 거다. 오늘도 오시죠. 하루는 아쉬운데. 어디 어디 가셨어요? 설악산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횟집도 가고. 고소방 고마워. 배는 어떤 거 드셨어요? 자연산이라던데 우리가 뭐 아나. 기한이가 데리고 가는 대로 갔지. 횟집 주인이 껍벅 죽더라고. 단골이라 그런지. 기한이요? 중학교 친구 신기한? 같이 갔어? 같이 간 건 아니고 말 안 했나? 리조트에서 만났어, 우연히. 우연히? 걔 원래 속초 자주 가. 엄마 자야지. 잘 시간 지났어. 그래, 얼른 자야겠다. 나와요. 숨겨봐도 한 걸음 그대가 더 다가오면 뒤돌아설 수가 없어. 결국은 또다시 흔들리죠.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말또 삼키고 삼켰던 말그 앞에 서면 내 마음 속에 숨겨야 했었던 말
장모님 일어나셨어요? 그 옷, 옷 좀. 근데 실수했어. 서옷바람을 나갔다. 조심 좀 하지. 이것만 놀랬겠다. 내가 더 놀랬어. 엄마 있으면 신경 없어. 혹시 바다 신랑한테 땀만 먹는 거 아니니? 무슨 그런 말씀을. 엄마 저 섭섭해요. 바다는 제가 필요 없냐 여친 거예요. 뭐야? 한 번만 더 그런 말씀하시면 가만 안 있어요. 아픈 분이라 참았는데 적당히 하세요. 싫다. 엄마, 이 사람이 잘못했대. 분명 나가라고 했다. 안 나가면 경찰 부르리? 내가 못할 줄 알고? 너도 똑같이 당해봐, 어디. 경찰에 신고한 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이후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었다간 그냥 안 넘어갈게요. 차원이, 너 중심 잘 잡아. 다 네 잘못이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잘 정리하겠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은강이 걔 보통 아니더라. 내가 한 소리 좀 했더니 나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한 번만 더 그러니 가만 안 둔다고. 어우 심장이야. 그만 좀 해 엄마.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화낸다. 놓치지 마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근데 도대체 서문 오직이야. 아, 제가 운전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방황한 거지. 큰일 날 뻔했어요. 왜 성기요? 어디 갈까요? 울워치야 빨랑 쫓아가야지. 회장님 집 쪽인데요? 아니, 스톱 스톱. 혹시 회장님 아들? 아니지, 아들 뒤를 캘 것 같진 않고. 사기. 아니, 사이가 바람 피는 건 확실해요? 딱 떨어지는 건 없는데 시사기야. 그렇다고 증거 없이 들이댔다가 자라 목처럼 뒤돌아가 버리면 다시는 못 빼잖아. 아, 사람 의심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만. 힘들죠. 곧 빼기로 주세요. 네. 긴장하면서 비행했더니 배가 고프네요. 근데 사위분 인상으로 봐서는 딴짓거리 할 만한 배짱은 없어 보이던데요. 우리 집 아줌마도 바람 핀다는 기요. 사모님이요? 아니, 도우미 아줌마. 보자마자 대뜸 피웠네. 피웠어. 그걸 뭐. 산다. 빨랑 와. 갈 데 있어. 국수만 먹고 갈게. 국수 저기 내가 먹을 테니까 가봐. 최권대. 바다야, 택시 왔어. 안녕하세요. 속초에서 우연히 만나셨다면서요? 네, 원래 속초 자주 가는데 그때 마침 딱 맞게 간 거예요. 봤으면 가봐라. 바빠. 하여간 매력 오진다니까. 다음에 은강 씨랑 같이 밥 한번 먹자.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쟤 때문에 미쳐. 엄마 캐시미어 머플러 사왔다? 속초 갔다 와서 스트레스 좀 풀렸지. 기현 씨가 네 비율 잘 맞추잖아. 어떻게 보면 차원 씨보다 더. 근데 나 실수했다. 무슨 실수? 쟤랑 뽀뽀했어. 진짜? 솔직히 뽀뽀가 아니라 키스. 대박이다. 대박이다. 홧김에 서방질한다는 말 맞나 봐. 미풍 아빠랑 안 좋은 것도 좀 작용한 것 같고 분위기도 좀 탄 것 같고. 아 몰라. 솔직히 엄마만 없었음 어땠을지? 한바다 바람 필 뻔했네? 미풍 아빠 말 안 듣기만 해. 확 펴버릴 거야. 펴라 펴. 안 말린다 안 말려. 가요. 어. 잠깐요. 왜? 이것도 MD 갖다 줘. 계약서 사인한 거. 알았어. 안녕하세요. 아, 예. 이렇게 처음 뵙네요. 어떤 분이신가 궁금했어요. 항상 급할 때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돈 받고 하는 일인데 감사할 것까지야. 저 우리 은강 씨랑 친구분이라면서요. 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은강아, 나중에 통화해. 어, 갈게. 응. 실수할 뻔했다, 야. 눈치 못 챘겠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주신 작품들 전시회가 드디어 내일 열리게 됐습니다. 아,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밤 각 업체에 마련된 부스에 이쁘게 세팅해주시고 귀한 작품들이라 저희 쪽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경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전시회장으로 이동해 주신 바랍니다. 네. 뭔 일이세요? 이번 전시회 참여 안 하시잖아요. 뭐예요? 말해요. 입 다물어. 어차피 너랑 나랑 한 배 탔어. 이건 아니죠. 증거도 있는데? 무슨 증거요? 협박했잖아요. 시작은 네가 했어. 어, 바다야. 은강아, 빨리 와, 빨리. 이건 제 거예요.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디자인 등록에도 있고요. 확인해보세요. 일단 그쪽에서 자기네 디자인이라고 주장해서 이렇게 중간과정 스케치도 보내왔고 가처분 신청까지 했답니다. 사본도 보내왔어요. 가처분 신청요? 말도 안 돼. 이건 제 자식이나 한 가지예요. 자기 자식도 몰라보는 어미가 어딨어요? 이건 국제 주얼리 어워드에서 대상받은 제 작품을 모티브로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은강아, 이거 내 거 맞지? 너도 봤잖아. 맞아요. 이건 한 사장님이 디자인한 게 확실해요. 지금 바로 경찰서 가서 고소할 거고 끝까지 밝혀서 이명 벗을 겁니다. 누군지 짐작은 가요. 전부터 저랑 악연으로 연결된 업체 대표인데 이번에 홈쇼핑 계약에서도 밀려서 복수한 것 같아요. 신바다. 디자인 참고만 한다고 해요. 이렇게 사람 뒤통수 치는 법이 어딨어요. 난 이번이라고 아무 상관없으니 만에 하나 잘못돼도 빼주세요. 지금 경찰서 고소하러 왔어요. 나도 정보 알려드렸으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시간 언제 돼? 엄마랑 밖에서 밥 한 번 먹게 해. 방법이 없다. 그냥 인간적으로 엄마 좀 이해해 주라. 경찰 불러서 시어머니 몰아낸 건 누가 뭐래도 잘못된 거야. 따지자면 남모 불만 없어? 장모님 계시니 옷도 마음대로 못 벗고 이것저것 신경 쓰이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긴장돼. 그렇게 억울해? 뭘 얼마나 참고 살았다고. 전시회도 엉망되고 지금 무슨 일 겪고 온 줄 알기나 해? 어디서 오는지 아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말을 안 하는데. 됐다. 하지 말자.
은강 씨, 지금 좀 봐요. 알바? 어. 같이 있어줘야 돼. 아니야. 나도 속 터져서 은퇴만으로 나왔어. 우리 가봐. 이 부모만 무슨 일 있어요? 전시회도 엉망됐다던데. 바다 지금 속상할 거예요. 다른 경쟁업체가 바다 디자인을 자기네 거라고 백화점 측에 주장하나 봐요. 그래서 그 업체 고소한다고 경찰서 갔었어요. 경찰서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신기한 씨가 와서 도와줬거든요. 사업해서 그런지 그런 걸 잘 알더라고. 바다랑 저는 그런 게 처음이라 발발 떨기만 했는데. 두 사람 속초에서 만난 거 우연히 만났대요. 우연히 아닐 수도 있죠. 중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나 속초 간다 와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신기한 씨는 예전부터 바다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쫓아갔거든요. 어디든요? 선생님, 학원에서 내일 아무 쪽으로 주무실까? 뭐? 네이 남편이랑 은강이랑 둘이 술 마신다고 스탠드에 나란히 앉아서. 나 지금 너무 떨려. 어떻게 해야 되니? 어, 둘이 을만하게 있어서 만났어. 친구 남편이랑? 친구 빼놓고 친구 남편하고 오는 애들 뭐 있는데? 네가 지금 이쪽으로 올래? 그럴 일 있어. 그냥 못 본 척해. 내 통화하자. 왜 이렇게 늦어? 전화도 안 받고. 누구랑 마셨어? 친구. 친구 누구? 알아서 뭐하게 해. 말하지 말자며. 아빠 술 마시는 거 누가 봤다는데. 네, 이런 보석 세트를 보기만 하더라도 우리 여성들을 그 어떤 자리에서도 좀 더 우아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친구 남편이랑 단둘이 술 마시는 게 말이 되니? 지금 경찰서 갔다 왔는데 그 사장 중국으로 튄 것 같대. 뭐? 이런 경우 잡기 힘들대. 잡더라도 디자인이 조금만 달라도 다른 작품이라 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해당 안 될 수도 있고 소송에도 오래 걸리고 그냥 애땜했다 치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 하지만 저기 바다야. 나 어젯밤 차은 씨 만났어. 뭐? 알바하러 가는데 네가 차은 씨만 만난 것 같다. 그래서 어디 계시냐 하니까 술집이래. 차은 씨 속마음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갔어. 그랬어? 뭐래? 네가 볼 땐 어때? 내가 볼 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해.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해. 본가에 대한 마음이 큰 것 같더라. 네가 일본이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하니? 한 사장님. 완판 됐어? 어. 대박이에요. 보석 세트 웬만해선 완판되기 어려워요. MD님 덕분이에요. 무슨 한 사장님 디자인이 끝내줬죠. 대상 루비 확보해놓은 게 없다. 루비만 사면 되는데. 방법 없어? 루비 확보해놓은 게 없어서요. 다른 업체랑 하면 안 되죠. 저랑 계약된 거고 제 작품인데요. 잠깐만요. 하루만 더 시간 주세요. 이럴 때 내가 부자면 얼마나 좋아. 어디서 돈 좀 알아보면 안 될까? 남의 돈으로 하고 싶지 않아. 잘못될까 봐. 잘못? 100%, 1000%네요.
모르겠어.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 죄송합니다. 어, 저랑 같은 층이시네요. 축하할 일 있으신가 봐요. 아, 예. 이 영화에서 제일 멋진 장면. 멋지다. 요거 해줘. 내가? 이 나보고? 어이, 나 못해. 나 음식에 몸치야. 봤잖아. 숙제 일주일 줄게. 이 배우처럼 트렁크에 낫는 것만 입어야 돼. 헐. 여기가 좋아. 여긴 우리 둘만의 섬이잖아.